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휘리 내일 경남 지방은 제12호 태풍 할롤라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밤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창원 기상대는 내일 새벽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풍랑 예비특보가, 육상은 내일 밤부터 태풍 예비특보가 각각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이 30도, 거창이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최대 7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마산말에 방제 언덕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네스부로 모두 18명이 숨지고 5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마산만 일대. 이후 정부는 태풍 피해를 영구히 막겠다며 500억 원을 들여 최대 6m 높이의 방제 언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 때처럼 2m가 넘는 해일이 들이닥친다면 초기에는 침수를 늦추는 듯하지만 바닷물은 곧 언덕이 없는 곳을 돌아 배후 저지대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미 때 한 2.2m가 올라가 있어요. 해일이 또 2m 이상 올라가면은 옆으로 돌아서 네 뒷면에 메리트라든가 저지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제 언덕 설계도면 어디에도 자체 배수 시설이 없습니다. 시행사인 마산해양수산청은 창원시의 기존 배수장을 이용하면 된다지만 창원시의 설명은 다릅니다. 태풍 매미처럼 비 완전 바다가 거꾸로 들어오면 사실은 그 정도는 비기가. 오히려 방제언덕 매립지에 유입된 바닷물과 빗물이 배후 저지대로 몰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분이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거냐.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현재 방제언덕이 마산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영호남을 잇는 최초의 달인 섬진교에서 영호남 화합의 줄다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 지역의 화합을 희망했습니다. 윤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를 잇는 섬진교 다리 위를 따라 기다란 줄이 등장합니다. 영호남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뒤로하고 두 줄은 다리 한가운데서 만나 하나로 이어집니다. 광양과 하동의 화합은 영호남의 화합이고 영호남의 화합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동서가 이 통합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미래로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징소리와 함께 시작된 줄다리기. 사이좋게 한 판씩을 주고받은 뒤 줄은 내년도 행사 개최지인 광양시로 넘어갔습니다. 줄다리기 참가자들은 섬진교 개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양 지역의 실질적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굉장히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어서 영남하고 호남하고 심리적인 거리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적으로 모르는 게 있었는데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시군은 이번 줄다리기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영호남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각종 연계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고성에서 야생 진드기라 불리는 참 진드기에 물려 치료를 받던 70대 할머니가 어제 숨졌습니다. 고성 보건소는 이달 초 고성군 동해면에서 73살 양모 할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참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오한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13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에서 초중 고등학교 100곳이 소규모 농촌 학교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밝힌 경남 지역 학교 통폐 학생수 기준치를 보면 초등학교가 전교생 20명, 중고등학교가 60명으로 현재 100개 학교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7곳, 중학교가 57곳, 고등학교 6곳으로 경남 전체 978개 학교 가운데 10곳 중 한 곳이 폐교 검토 대상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수면 내시경을 받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고소된 창원의 한 종합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46살 A씨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의료사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수면 내시경 동의서와 내시경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밀양시 산내면의 산길 내리막 도로 급커브 구간에서 굴착기를 실은 5톤 트럭이 추락 방지용 옹벽을 들이받고 40여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6살 신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43살 장모 씨와 62살 김모 씨는 차가 추락하는 순간 바깥으로 뛰어내려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